진행하도 될까요? 자, 우리 장로님부터 한번 해보시죠. 네, 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악인은 뭘까? 잠깐만요. 여러분 악인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듣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네, 악인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바로 뭐라고 네. 하시냐면 감동이 네가 악인이다. 네가 악한 일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소홀히 했다. 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악이고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감동으로. 에? 아멘. 할렐루야. 오케이. 자, 그다음 목사님. 저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특별히 제가 참 뭐 일을 하나 하면서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꾀를 참 많이 내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게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꾀인지 내가 주는 지혜인지 말씀으로 율법으로 분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신의과에 신은 나무 시절을 주자고 하시는 데지만 예. 모든 걸 형통하리라 하시던 것이 나는 아버지 안에서 너는 나의 열매다. 예? 너는 나의 열매고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또 과실을 주사 맺으며 그런 그 모든 것도 형통한다. 예. 너를 낳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확정시켜 주시는 거고 우리 장로님은 오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도전을 챌린지를 주시는 거죠. 그죠? 목사님은 그 번민하고 있는 것들을 뭡니까? 주거니 밥거리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저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 고민들을 그 꾀에 대해서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고 하나님과 지금 그 디스커션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집사님은요? 저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라는 말이 왜 이 말씀을 주셨냐고 이거를 영적으로 네. 이 말씀을 왜 주셨냐고 했을 때 생명의 말씀, 그 말씀 큐티 생활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르지 않는 그런 큐티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저는 그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예.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 예. 나왔는데요. 그 최근에 예. 너무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마음과 정신이 분산이 됐어요. 오. 그 말씀을 읽을 때 많이 좀 의무감 같은 걸로 읽었는데 예. 그러지 말고 이전처럼 정말 그 말씀을 막 즐거워하고 예. 살게 여기면서 묵상하는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립박수.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기립박수. 칭찬할 때는 확실하게 칭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박수 친 이유를 아는 사람. 제가 박수를 친 이유, 우리가 박수를 친 이유. 한 단어 때문에 그랬어요. 한 단어 때문에. 말씀을 다르게? 아니요. 아니요. 아마 맞추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 단어 때문에. 선물 드립니다. 선물. 선물 드려요. 선물. 다른 분이 하지 않았던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 자, 30불. 다시 한번 하시면 말씀을 50불. 100불. 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
집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최근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와닿은 것은 최근에 내 삶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정황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최근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아니면 어제 그다음 오늘. 요즘 했는데. 예.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박수를 받으시고 싶으시거든요. 박수. 그러니까 그 요즘 최근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과다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큐티는 나의 큐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6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에서 지금 다 다르잖아. 터치한 게 다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Right? 예. 그 다음에 우리 박미리 집사님. 저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여호와께 인정받기를 굉장히 갈급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잠깐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인정을 받기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를 이미 인정을 하는데 할렐루야.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많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라이프를 갖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거를 원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유가 많았어요. 오케이. 네. 네. 이유를 대지 말자. 그러니까 인정에 관한 생각이 많으시니까 그 말씀이 터치가 와닿은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다음에 집사님. 저 얼굴을 피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좀 모르시겠나 봐요. 이제 네. 한 번만 하시면은 왜 왜 그 말씀이 와닿은 것 같아요? 하여튼 말씀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하지 어디에 주치셨어? 여기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에다가 표기하셨어요. 오케이. 그 왜 그 말씀이 와닿은 것 같아요? 다른 말씀이 더 많은데 망하고 싶으세요? 그 큐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자꾸만 하시다 보면 좋아질 거예요. 우리 우디아 사모님. 저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에 대해서 이미 너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저는 그들의 즐거워해요. 네. 우리 옛날에 제가 22살 때 그 첫사랑한테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그 편지를 제가 맨날 갖고 있으면서 보고 또 보고 또. 지금 남편은 아니고? 아니에요. 정말 그 편지를 제가 너무 오랫동안 간직하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첫사랑보다 내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주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즐거워해라고 했는데 율법을 즐거워해요. 묵상은 뒤에 문제고 즐거워해라고 했는데 억지로 제가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신학교 다니기 전에는 아침에 책상 밑에 그 발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조교 하는 거. 그거 담고 놓고 아침에 한 시간, 저녁에 한 시간씩 그렇게 두 시간을 읽으니까 1년에 두 번 읽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는데 2014년 학교 들어가고부터 성경을 제가 지금 못 읽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못 읽었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네 번씩 읽어야 되는데. 여지껏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그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하루에 두 시간 읽으면 1년에 두 번도 읽었지. 그렇게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책상에 하루에 두 시간씩 앉아가지고 그렇게 주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 왔는데 무슨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그것도 책상에 앉아서 내가 큐티 정말 저 큐티 세미나 너무 많이 다녔어요. 하고 싶어서. 오. 불안노에도 정말 몇 달을 가고 우리 교회도 아주 프로페셔널한 목사님들 오셨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 강의 듣고 제가 오늘이 수요일이죠. 전번주 지금 한 지가 한 4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폈어요 제가. 할렐루야. 예. 그 생명삼도 사놓고 맨날 쌓여갖고 버리고 그랬거든요. 폈어요. 펴고 저는 주석책이 많아요. 한 20권 정도가 돼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주석을 서너 개 딱 깔아놨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저는 읽으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다 찾아보고 읽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읽으면서도 주님을 못 만났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질문이 있는데 그냥 무슨 말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찢겨가지고 다른 데 신경 쓰느라 그래서 아직 즐거워요. 제가 즐거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집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미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는 집사님이 또 주인공이 또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이 집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만남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우리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요 기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집사님 위해서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바라보는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즐겁게 바라보는가? 아버지 하나님들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없는 말씀, 만남이 없는 말씀, 주님 아버님 힐링이 없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 주님 아버님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요 만남의 축복을 살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만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의 마음을 아버지님 보시고 생명의 터치함이 아버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진권사님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했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었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읽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나의 모습을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습관처럼 마지못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으로 주셨던 그 말씀인데 너무나 즐겁고 감사한 말씀인데 내 안에 어느 정도 그것이 숙제가 되고 짐이 되어버렸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딸이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처럼 즐거워하였는데 하나님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과거형이 아니라 매일매일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너무나 즐겁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대답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 그런 큐티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증권사님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성령께서 붙드시고 다시 한번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 어떤 말씀이요? 저는 2절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말씀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부끄러운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요즘에 목사님한테 계속 나 일을 할까 봐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서 미국에서 살면서 어느 때부턴가 일을 하거나 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질병이 확 들어와서 세 번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하고 결단한 게 일 안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악인에 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증세가 뭐냐면 여기 4절에 오직 바람이 나는 겨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변덕이 일어나는 거죠. 굳건하게 서질 못하고 근데 오늘 말씀이 네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때 다 형통하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는데 또 생각나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 그랬고 제 인생을 이렇게 잠깐 돌아보게 하시면서 네가 떡이 필요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떡이 생기지 않느냐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다시 결단했어요. 돈 번다고 했지 안 그러고 다시 말씀 열심히 봐야겠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전도사님.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라는 말을 묵상했는데요.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제 안에 약간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게 되게 강렬하게 있어서 약간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거를 약간 되게 분리시키고 그래서 막 일하고 나면은 기도로 무조건 재충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나도 모르는 어떤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신 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통찰에 있기 때문에 그 악인의 깨라는 거를 너가 스스로 정의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이제는 참 이거 이제 복 자기 이름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마디로 한 센텐스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용이나 그런 것도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딱 한마디로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자기 이름을 넣고 너무 길게 가면 종일 묵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딱 정하십시오. 자기 이름 넣고 가능한 한 짧게 종일 그 말씀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이름을 넣고 딱 한마디로만 조금 전에 하신 이야기들이니까 정리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 박미림 선생님 그 옆에 한번 좀 도와주세요. 뭐라도 한마디를 이렇게 쓰게 하게끔 해보세요. 아니면 써주셔도 되고요. 예. 자 우리 장로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제 말씀 묵상 중에 나를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호중아. 하나님이 이제 호중아라고 이제 말씀 묵상 중에 나를 만나라.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어라. 아멘. 박수. 그다음 목사님. 승원아 그것은 악인의 꾀다. 그냥 가라. 예, 박수. 악인의 꾀다. 예, 축복합니다. 예. 승원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참 복이 있고 예쁘다. 아,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조혜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할렐루야. 박수. 영혜야 너와 함께 즐거운 대화 하고 싶다. 할렐루야. 박수합니다. 메리야 나는 널 인정한단다. 아 할렐루야. 박수. 메리야 기도 열심히 해라. 아멘. 박수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네. 루디아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아 할렐루야. 나의 말을 즐거워해라. 아멘. 할렐루야. 인정한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홍준아 너가 스스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지 마라. 아 아멘. 태정아 마지막까지 큐티 세미나 잘 섬겨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남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은 온 세상도 만들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아가는지 참 어리석고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이름은 예수야.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자야.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자야. 내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을 누린단다. 늘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나 너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저 아버님 그때는 할아버지 같이 정말 오랜 할아버지처럼 신선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멀리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행복한 인생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